자, 적게 먹는 게 건강에 좋다는 건 알겠는데, 과연 식사량을 얼마나 줄여야 하는지는 잘 모르시겠다고요? 지금부터 실제 식단을 한번 예로 들어보겠습니다. 조금 전에 화면에서 만나보셨던 54세의 이영식 씨입니다. 이영식 씨는 밥을 두세 공기씩 드시기 때문에 한 끼에 섭취하는 열량만 무려 1300kcal에 달했던 분이시죠. 체중이 68kg인 이영식 씨에게 전문가들이 권하는 열량은 하루에 1800kcal, 그러니까 한 끼에는 600kcal 정도입니다. 지금 드시는 식단에서 밥을 한 공기로 줄이신다면 반찬의 양도 적당히 줄어들어서 적당한 소식 식단이 될 겁니다. 이번 내시는 습관적인 폭식으로 비만 증세가 나타났던 분인데요. 비만을 개선하기 위해서 한 끼에 500kcal 정도의 식사가 적당합니다. 밥 3분의 2 공기에 열량이 적은 단백질 반찬 위주의 한식에 과일 반 개를 곁들이는 정도인데요. 소식을 실천하고자 하는 대부분의 중년 여성들에게도 해당되는 식단입니다. 하지만 막상 식사량을 줄이자니 배고픔을 참을 일이 또 걱정입니다. 보다 쉽고 효과적인 소식 방법. 뭐 없을까요?